제104회 전국체전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의 개회식과 폐회식,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 종합경기장이 완공되는 등 시설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에서는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함께 육상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장 건설 공사는 지난 2018년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44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위대한 목포와 전남을 만들어가는 미래 희망체전이 될수 있도록 온 시민 여러분, 온 도민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연면적 26,468제곱미터로 주 경기장은 지상 3층 16,000여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학을 형성화한 지붕과 화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열린 경기장 컨셉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천연 잔디구장과 구레인의 육상 트랙이 갖춰져 있는 공인 1종 육상 경기장으로 조성됐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전국 최초 구레인 트랙과 육상 양방향 스타트, 각종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전국 최고의 경기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전남 지역 사회단체들은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